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외대부고 재학 중인 김지훈입니다. 일단 친구들하고 버스를 타고 학교로 돌아오면서 가채점을 친구들하고 해봤는데 친구들하고 제가 다른 답들이 그런 문제들이 제가 확신을 가지고 정답을 골랐던 문제들이었고 정답을 채점해 보았을 때 다 맞았다는 것을 깨닫고 저도 믿지 못할 그런 결과를 받았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그렇게 혼자 공부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메가스터디를 알아보게 되어서 가입해서 인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3학년 저의 위에 선배들이 먼저 추천해 주길 좋은 선생님들이 메가스터디 인강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선생님들의 강의를 수강하고자 메가 패스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환급 서비스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메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압도적인 분들이시라 메가 패스 또한 다른 패스들에 비해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메가 스터디 서비스 중에서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모의고사 풀 서비스인데요. 모의고사 채점을 하고 그 결과를 성적 분석을 통해서 제 위치가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 부분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무엇을 더 노력하고 공부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것을 제가 표현하기로는 메타인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것을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되지 않아서 제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온라인으로 인강을 충분히 수강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인강이 업로드되는 주기가 굉장히 규칙적이어서 인강이 업로드되는 날 제가 모든 업로드된 인강을 전부 듣는 것으로 학습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그런 일주일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2:5 비중으로 인강과 그리고 자습 비중을 잡아서 공부했고 인강을 다 들은 다음에 자습을 반복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메가패스를 사용했습니다. 가끔 이제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조금 지칠 때 내가 이렇게 좀 남들보다 모자란 부분이 있나? 라고 걱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냥 공부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친구들과 가장 친한 친구들과 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제가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아직 확실한 진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좀 남들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 그리고 후배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계에 진출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고 같이 공부하면서 힘을 얻는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 10명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고3 수험 기간을 지내면서 굉장히 힘든 일도 많고 그런 걱정되는 부분도 많을 텐데 이를 부모님한테 표현하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는 추천드리지 않는데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고3 수험 기간을 부모님과 함께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